21일부터 계엄군이 광주를 봉쇄하면서 시 외곽과 인근 시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학살됐습니다. 저 카브 약간 틀잖아요. 거기서 들면 한 보일 거예요. 군부대가 약간 언덕배기가 있어요. 당시 해남의 한 군부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천대진 씨. 실탄을 장전한 채 우슬재에 매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. 바리케이트가 한 이 지점에서 쳐 있었죠.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막기 위해서. 군인들은 이 언덕 위에가 쫙 잠복해가지고 무장한 채 기다린 거예요. 당시 군인들이 매복해 있던 우슬재 참호입니다.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따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. 하루, 밤새 동안. 시민들의 차를 향해 발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. 딱 사격 개시하는데 내 머리로 총알이 슉 들어가는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못 당기죠. 한 발도 못 쐈죠. 무서우셨어요? 예. 훈련은 훈련이고 이거는 완전히 훈련이 아니고 실전이잖아요. 한 2-3초? 2-3초면 그냥 수백 발이 나가는 거기 그 차를 향해서. 그럼 그때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네요. 그렇지. 거기서 사람이랑 죽었을 거예요. 그리고 부상자가 좀 났고. 그 정도 오는데. 같은 날 해남 상등리를 지나던 시민들도 계엄군의 총격을 당했습니다. 저희들이 차가 이렇게 차가 여기 쪄서 이렇게 넘어왔어요. 이렇게 깜짝 놀랐죠. 차 있는데 갑자기 막 총총총 쏴니까. 그래서 한참 총을 쏘고 있던 5분 이상 했을까요? 그런데 갑자기 사격 중지하더라고요. 지휘관이 뭐라 하냐면은 통화오나 하면은 총을 사격 중지한다고 통화 나오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차에서 통화오나 할 테니 사격 중지하라고 몇 번을 외쳤어요. 버스 뛰어내렸어. 총을 막 쏴버려요, 우리한테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그렇죠. 여기에 간통사람이 보였습니다. 제2권 활동을 해서 초준사격을 안 했다는데 우리 그 부상자나 사망자 나온 거 보면 초준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? 군은 우슬재와 상등리에서 도합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증언은 다릅니다. 그때 당시 해남 청년회에서 회장을 하셨던 김덕수 씨가 그 다음 날 점심시간 때쯤 군부대를 들어가니까 군부대 연병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제 그 일곱 구 시신이 이제 그 군인복으로 갈아입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곱 명 시신을 덮여놓은 걸 봤대요, 전이. 당시 유가족이 찾아간 시신은 한두 구, 나머지 시신은 부대 옆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합니다. 방위병 천대진 씨는 시신을 직접 묻었다고 증언했습니다. 이 주변이에요. 여기는 많이 변했어요. 죽은 시신들 부대에다가 그러니까 저 한 3일 정도인가 있었어요. 그러다가 한 군가 시신은 찾아가고 나머지 한 네 군가 다섯 군가는 이 주위에 매장한 거죠. 평지로 평평하게. 부대에서 계속 이게 그냥 그 쌀가마니 덮개 같은 그거를 덮어놓은 거죠. 덮어놓으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제 부패되고 그리고 막 그 비가 내리는데 막 핏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매장하는 수밖에 없었죠.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뭐 그걸 다시 파서 돌려주진 않았어요. 이곳에 암매장되었던 사망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. 당시 대대장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. 5.18 때 해남 대대장을 했던 장문태 씨가 5.18이 끝난 이후에 해남 대대장이 유일하게 훈장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해남에서 7명 잘 죽였다는 식이죠. 그러니까요. 전두환이한테 큰일 해줬다고 해요. 암매장한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? 네. 5.18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어요. 대나 끊어요. 네, 우슬재랑 상등리에서 이제 사격이 있었잖아요. 내가 말이요. 네. 내가 수천 명을 살린 사람이요.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함부로 얘기하고. 응?
오솔재에서 죽은 시민들처럼 5.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사람은 76명. 39년이 지난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